젊은 청년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양철 지붕, 함석 지붕으로 돼 있는 그 빈민가를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이게 도대체 길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다들 이렇게 런닝 같은 거 입은 분들이 나와 있기도 하고 어딘가 좀 알 수 없는 어두운 데에 막 젊은이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기도 한데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골목을 계속 들어가는 거여서 점점 우리 둘은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이거 이러다가 다 털리고 시가고 모호간에 그러는 거 아닌가? 뭐 그러고 했어요. 근데 결국 어느 집에 도달을 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그 집 식구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누나 모두가 다 나왔어요. 나와서 너무나 우리를 보는 눈길이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 아들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관광객을 데리고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한테 차를 대접하고는 손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듯이 모두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씨가 박스를 꺼내왔는데 자기 어머니가 몽테크리스토 공장에서 일을 한대요. 그런데 보니까 라벨까지 이렇게 봉인까지 그대로 다 붙어 있어요. 완전히 이건 뭐 제대로 된 상품이다. 그러면서 그걸 보여줘요. 그러다가 딱 보니까 문마다 그 할머니, 누나 모두 저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영화 같아. 저걸 팔면 우리 가족이 우리는 청바지도 살 수 있고 립스틱도 살 수 있고 모두 살 수 있고 그동안 사고 싶었던 어떤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너무 많아. 정말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한 박스나 사볼까 이렇게 갔는데 막상 가서 이렇게 냄새 맡아보고 그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뭐 서너 박스 선물용으로도 사야 되니까 서너 박스를 샀는데 한 박스씩 더 얹을 때마다 이 저쪽에서 어떤 기운이 느껴져요. 어떤 숨소리가 약간 거칠어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사갖고는 그 나왔죠. 그제서야 이제 식구들이 착 나오면서 너무 이게 밝은 모습으로 저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와서 다들 이제 그 아바나의 그 말레콘 해변에 앉아가지고 그 감독하고 저랑 이제 앉아가지고 같이 그 몽테크리스토를 피면서 역시 좋네. 피우던 때가 생각이 나요. 야, 그러니까 여행이 기억에 남는 순간이 아까 얘기했던 길을 잃었을 때 어떤 의미에서도 어떤 모험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게